아, 이제 저 너무 때는 이제 인기가 올랐을 때니까 어디 가서든 계속 유행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지나가면 뭐, 어이, 안 돼, 일로 와봐. 뭐 이런 정도. 안 돼, 일로 와봐. 근데 장례식장은 가면 알아봐 주시는 것도 고맙지만은 유행어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왼쪽어. 이게 분위기사. 근데 어떤 그렇죠. 분이 갔더니 괜찮아 우리 고상이야. 어? 괜찮아 해줘도 돼. 가족분이 가족분이. 다른 분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가족분이 해달라니까 또 안 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제가 유행어 근데 또 유행어가 자체만 보면은 안 돼 이거만 보면 부정적이죠. 근데 제가 유행어로 이제 뭘 안 하면 안 돼로 하면은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해달라니까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일찍 죽으면 안 돼. 좋아하시던가요? 계속 해달라고. 아이고 지금 안 돼 빠뜨리니까 네. 제 결혼식 때 네. 그 어른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또 할아버지께서 결혼식은 엄숙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처음부터 아주 엄숙한 분위기에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아버지 축하도 하시고 그런데 성원선언에서 오늘 뭐 결혼함을 선포합니다. 근데 김원영아 안 돼! 한번 한 거예요. 네. 시종일관 이렇게 계신 아버지. 정말 이 손주 결혼하는 것은 안 돼! 이렇게. 야, 이것도 살리시네. 너무 떨려. 이것도 살리네. 야, 깜짝 놀라셨다.